아시아 태평양 32개 국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수원에서 마련된 아시아 태평양 환경장관 포럼입니다. 아태지역 정부와 이해관계자 그리고 미래 세대가 함께 녹색 회복을 향한 실천 가능한 청사진을 만들고 환경협력의 결속을 다지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열린 유엔 대면 회의로 자연을 위한 행동, 미래를 위한 선택을 주제로 사흘 동안 열렸습니다. Only 8% of the Asia-Pacific region were not exposed to air pollution. 92% were unevenly exposed to it. The pandemic is our planet's way of calling for our immediate action for nature. So it is us human beings who has to follow what nature goes. We cannot negotiate. 행사 기간 수원시는 인간도시 수원 포럼을 마련해 탄소 중립도시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지방정부 대표들은 모두를 위한 지방정부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아태 지방정부들도 환경에 대해 논의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아태 지역 도시 정상들과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혜와 의지가 한데 어우러져 탄소 중립 실현을 향한 희망의 이정표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이번 환경장관 포럼에서는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국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약 결의안 등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BTV 뉴스 김효진입니다.